자, 지금 배우고 있는 거에 중학교 때 올라가서 선생님, 중학교 때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때도 당연히 학교에서 배웠을 거고요. 인칭 대명사라는 게 네가 생각할 때는 뭐가 인칭 대명사인 것 제가 아는 같아? 인칭은 1인칭. 아, 그렇지. 오, 좋아, 좋아, 좋아. 시작이 좋네. 1인칭 또. 그치. 1인칭 끝이야. 1인칭 있으면 2인칭 있고, 3인칭 아, 있고, 예. 4인칭 있고, 5인칭 있고, 6인칭 있고, 7인칭 있고, 8인칭 있고, 이렇게 그치. 뭘 얘야, 얘는. 있잖아요. 그렇겠냐? 100인칭도 있고, 이래. 1000인칭 있고, 이럴 거야. 자. 먼저 인칭이 이건 뭔지 얘기할게, 인칭. 자. 대화를 하고 있다 치자. 네. 그럼 대화를 할때 말을 하는 사람이 있겠지. 말을 하는 사람이 A다 치자. 그러면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뭐 됐을까? 듣는 사람은 있겠죠. 듣는 사람이 있겠지. 그치? 말을 하는 사람을 보고 1인칭이 나오는 거야. 영어로 하면 스피커겠지. 그냥 음악 들을 때 쓰는 스피커도 스피커지만 말하는 사람도 스피커라고 해요. 스피커가 말하다니까. 네, 그러면 얘를 그럼 말을 듣는 사람은 그럼 몇 인칭이라고 했어? 2인칭? 2인칭이라 하겠지. 리스너지, 리스너. 자, 그러면 우리 둘이서 얘기하는데 지금 내가 말할 땐 내가 내 입장에서 몇 인칭이고 1인칭 1인칭이고 네가 몇 인칭이겠어? 내 입장에서는 2인칭이고 네 입장에서는 네가 나는 2인칭 우리 둘이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한다 그래. 그럼 얘는 몇 인칭일까? 얘가 1인칭 바로 3인칭이 된다고요. 말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말을 듣는 사람도 아닌 우리 둘이 얘기하는데 니네 형 얘기하고 있어. 그럼 몇 인칭이야 그게? 3인칭. 니네 아빠 얘기해. 3인칭이라고. 저기 뭐 예를 들어서 저기 있는 뭐 청소기에 대한 얘기 하고 있어. 3인칭이라고. 그래서 인칭은 4인칭, 5인칭, 6인칭이 있는 게 아니고 3인칭에서 끝나. 말을 하는 사람 1인칭, 말을 듣는 사람 2인칭. 얘는 언제든지 얘가 1인칭 되고 얘가 2인칭 되고 왔다 갔다 해. 그럼 얘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니네 형이 있다 치자. 3인칭이란 말이야. 근데 얘가 이리 왔어. 이리 와가지고 끼어들었어. 끼어들어갖고 셋이서 대화를 해. 그럼 얘가 말할 땐 얘가 1인칭, 얘들이 2인칭. 얘가 말할 땐 얘가 1인칭, 얘들이 2인칭.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야. 얘가 다시 갔어. 뒷담막해. 뒷담막하고 있어. 얘 다시 몇 인칭 된 거야? 3인칭. 3인칭이 된 거란 말이야. 아, 됐어? 예. 자, 근데 여기서 뭐가 끼어드냐? 영어에서는 맨날 따지는 게 이거야. 하나냐, 여럿이냐? 그러면 1인칭도 단수 복수가 있고, 2인칭도 단수 복수가 있고, 3인칭도 단수 복수가 있어. 그럼 네가 1인칭 단수 하면 바로 뭐냐? 이거야. 그럼 1인칭 복수는 뭘것 같아? 1인칭 복수는 바로 얘야, 얘. 아, 우리. 알겠어? 말은 사람 한 명이면 나가 어쩌고 저쩌다 이랬는데 내 뒤에 나랑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그들은 이러냐, 너희들은 이러냐, 우리는 이러냐. 우리는 얘를 보고 1인칭 단수, 얘는 1인칭 복수. 복수라고 해.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겠지. 내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이 한 명이면 유 you, 여러 명이면 데이 내 같은 소리 하는 유어 유 유유 내가 지금 방금 무슨 얘기한 거야? You가 무슨 뜻도 있고 무슨 뜻도 있다고 얘기해 준것 너랑 너희들 같아. 그래. You 그래서 2인칭은 단복수 형태가 같다 그래.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볼까? Student, you are student. 스튜던트가 뭔지는 알지? 네, 학생. 학생이지. 이건 무슨 뜻일까? You are a student. 너는 학생이다.
You are a student. 너희들은 학생. 알겠습니까? 뭘 보고 you가 선생님 이거 you가 너란 뜻도 있고 너희들이라는 뜻도 있는데 도대체 그러면 너라고 얘기하는지 너희들이라고 얘기하는지 어떻게 구분해요? 저자 A. 이거 우리말에 없는 규칙이지 이런 거. 우리말에 이런 거 없어. 너는 한 명의 학생이다 이거는. 너희들은 학생들이다. 그래 그냥 너희들 학생이다 이런 거. 근데 영어에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얘가 단수인지 복수인지 구분이 가능하단 말이야. 그래서 you는 이런 방법이 있구나. 이런 방법이 있으니까 굳이 뭐 이상한 거 새로운 거 만들지 말고 귀찮으니까 그냥 you라는 단어에게 너란 뜻도 주고 너희들이란 뜻도 주자 이랬어. 알겠습니까? 짜증나네요. 짜증납니까? 그래서 시험 문제 많이 나와. 어떻게 나오냐. 이래놓고 맞냐 틀렸냐. 자, 이런 것들을 한국 학생들 구분하기 힘들어해. 왜? 우리는 말을 할때 그것이 하나인지 여럿인지 구분하면서 말을 하는 버릇 자체가 없어 우리는. 그렇지? 내가 이제 학원 마치고 나서 집에 가는 길에 친구 한 명을 만나도 나 친구 만났었어요. 막뭐 같이 노느라 늦었어요. 이렇게 여러 명을 만나도 오는 길에 친구 만났어요. 이러지. 한명 만났다고 한 명의 친구를 만났습니다. 여러 명 만났다고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 우리는 애초에 자 이거 전부 다셀수 있는지 따지는 게 전부 다 무슨 씨야? 이름. 전부 이름 씨지. 우리말의 개념 자체에서 이름 씨를 셀수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문장 속에서 사용하는 방법 자체가 달라지는 규칙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들 입장에서 이런 거 가지고 문제 내는 걸 좋아하겠지. 그래 안 그래? 자, 그런데 그럼 계속해서 3인칭 해보자. 3인칭은 네가 이미 알고 있어. 니네 형 안만 길어봤자 히 he. 만약에 네가 여동생이 있다면 안만 길어봤자 히 she. 네가 형이 한 명이 아니고 두 명이라면 그 댐 일단 they. 일단 they. 데이 그 다음에 니네 형이랑 형 휴대폰에 대해서 얘기하면 걔들 둘이 합쳐서 안만 길어봤죠. They. 데이 일단 주격하고 있어. 좀 이따 얘기할 격에 대해서 좀 이따 설명할 건데 주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지금. 너랑 니네 엄마는 아니 3인칭 일단 3인칭 계속 가자.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거나 또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거 하나는 안만 길어봤자 이시고 이게 여럿이 돼도 다 데이야. 그래서 내가 데이에 대해서 초딩들한테 하나 얘기해 주고 싶은 게 뭐냐? 어떤 초딩들은 데이가 사람이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아무 상관없어 이거. 사람과 사물. 그래서 우리 형이랑 휴대폰이 같이 사라졌어요. 아무래도 PC방에서 놀고 있는 것 같아요. 걔들이 사라진 거야. 데이가 없어진 거야. 엄마 아빠가 요새 다른 일을 시작하시느라 바빠요. 두 분이 같이 어디 가셨어? 데이가 간 거야, 데이가. 어쨌든 대화 속에 끼어 있지 않은 게 사람이든 사물이든 사물과 사람이 같이 합쳐진 거든 너의 형과 너의 형과 형의 가방은 안만 길어봤자 데이란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들은 3인칭 뭐라 그러겠다? 3인칭. 얘는 3인칭 복수란 말이야. 자, 근데 지금 여기 보이는 거 있지? I, we, you. They, he, she, is 전부 다뭐 만들 때 쓰냐? 이거 만들 때 쓰는 애야. 오케이. 예를 들어서 I go 이럴 때. 자, 선생님이 얘를 보고 이제 뭐라고 설명했냐? 가라 그랬지. 자, 이 하다시의 행동을 누구인지 밝혀주는 부분이 하다시 앞에 여기 뭐 비동사일 수도 있고 뭐 양념치도 있지만 일단 이걸 가지고 대표로 설명할게. 그럼 여기에 I가 오면 내가 가는 거고. 여기에 데이가 오면 여기에 오는 게이 행동을 한다라는 표현으로 선생님이 자꾸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여기에 이 자리에 있는 애를 보고 이 문장의 행동을 누가 하는지를 밝혀주는 애라서 문장의 주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쓰는 형태 이 자리에 뭐뭐 하다라는 말 앞에 와서 문장의 주인이다라고 얘기하는 형태를 보고 뭐라고 하냐? 주격이라고 그래. 왜냐하면 주어의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자, 인칭 대명사는 결국 뭐냐? 내가 그동안 설명했던 뭐에 대한 얘기다. 만 길어 한번 길어봤자를 인칭 대명사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런데 주격만 있는 게 아니야.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해.
내가 어떤 여자애를 좋아한다 치자. 그러면 이렇게 쓰는 순간 틀렸단 말이야. 응? 여기다가 뭐 써야 되지? 너 익혔는데. 나는 그 여자를 좋아한다 하고 싶으면. I like 여기 분명히 나오지, 그치? 에 여기에 지금 얘는 그녀는이란 말이야, 그녀는. 그럼 그녀는이라는 형태는 하다시 앞에 와야 되는 거지. 하다시 뒤에 이렇게 뭐뭐 하다란 말 뒤에 올 수가 없단 말이야. 그리고 뜻으로 설명해도 그녀는이 와서는 안 되고 무슨 뜻을 가진 말이 와야 된단 말이야. 그녀를이 와야 된다고. 그녀를이 뭔데? 저러고 있습니다, 그렇죠? I like her 한다고. 선생님, 여자 내가 어떤 여자 한 명을 좋아하면서 I like she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뭐 옛날 영화 너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관상이란 영화 보면 내가 왕이 내가 될 왕이 될 상인가 이런 얘기 나오지. 얘가 얘기하겠지. 얘가 뭐라 그래? 내가 주어가 될 상인가라고 물어봤어. 예, 맞습니다. 당신은 뭐뭐 하다란 말 앞에 올수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 내가 주어가 될 상인가? 그러면 맞아요. 여기 가셔도 되는데요. 다만 여기에다가 does만 넣어주세요. She likes. She likes. 그녀가 좋아하면 she like 아니 she likes 되는 거 배웠어. 3인칭. 그게 3인칭 단수가 주어면 does가 들어간 형태를 써야 된다는 거 배운 거야. 근데 얘가 와가지고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라고 물어봤는데, 다시 말하면 여기에 내가 들어갈 수 있냐고 물어봤는데, 너는 안 돼. 라고 그랬어. 왜냐하면 얘가 가지고 있는 뜻두 가지 배웠는데. 얘가 와갖고 관상 봐달라고 해서 내가 주어가 될 상인가 그랬더니 아닙니다. 아 얘부터 볼까? 얘는 뭐가 될 상이야? 목적어가 될 상이지. 목적어. 목적어가 뭔지 잘 모르겠죠? 목적어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네가 안만기라 봤다 했던 건 전부 다 주어, 주격에 대한 얘기였다면 그럼 이제 목적어에 대한 얘기 할게. 자, 그녀가 나를 좋아하면 뭐라 그래? She likes. 이런 순간 틀리지. 그치? 얘는 여기 가야 될 놈이니까. 여기다 뭐라고 써야 돼? 아이, 미지. 얘가 뭐라고 한다?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고, 얘를 보고 목적격이라 그러고, 도대체 얘를 보고 왜 목적어, 목적격이라 그래? 얘 뜻이 뭔데? 그래, 나를. 자, 우리말에서 뭐뭐, 무엇무엇을, 뭐뭐를 이런 말이 붙으면, 이건 우리말에서는 목적어라는 얘기. 그래서 영어에서는 뭐 뒤에 와야 된다? 하나씩 누가 다 뒤에 와서 그 행동을 받는 대상이 된다는 뜻이란 말이야.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I 같은 경우에 얘는 주어고, me가 목적어야. 그렇지? 그러면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내가 주어가 될 상인가? 목적어가 될 상인가? 뭐 이렇게. 근데 이거 I하고 me 봤더니 모두 생각, 이것도 혹시 생각하지 않냐? 이건 무슨 뜻이야? 나의 나의. 얘는 주격이라 그랬고, 얘는 목적. 목적격이라 그랬고, 얘는 무슨 격이라고 그럴까? 자, my를 써갖고 이런 말 하지. My book, my house 이러지. 자, 이 녀석의 특징은 뒤에 뭐가 오냐면 어떤 이름. 물건이 자꾸 나오고. 이 뜻이 뭐야, 이거? 나의 것. My book. 나의 책. 나의 책이지. 이 책이 누구 소유인지 밝히고 있어. 그래서 얘를 보고는 무슨 격이라 그런다. 무슨 격이라 소유격. 그런다. 이라고 한다고요. 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건세 가지가 있어. 관상 봐달라 그랬을 때, 얘가 이래 뚤래뚤래. 우리, 내가 지금 관상 봐주는 사람인데, 얘가 왔어. 너 주어네. 넌 주어가 될 상이다. 이게 이런 녀석이 나타났어. 그럼 얘 보고는, 너는 뒤에 넌 어떤 소유격. 것이 와서 소유격이 될 상이다. 여보세요? 수업, 수업, 보강. 한 8시? 예, 얘가 왔어. 내가 뭐할 상인가? 아, 동사 뒤로 가셔야 되겠는데요? 아, 그 동사의 행동을 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 동사의 하다시를 받으셔야 되겠는데요. 사랑을 받으셔야 되겠는데요. 미움을 받으셔야 되는데요. 때리면 맞으셔야 되겠는데요. 네가 요새 많이 하는 거 있잖아. My mom My mom hits kitchen me.
me. 매초에 무슨 뜻이야? 나예요. 엄마는 히지 무슨 뜻인지 몰라? 예. A player hits the ball. I run and pick up the bat. 때리다 치다. 난 뭐? 오케이. 엄마가 때리면 당신은 맞으셔야 되겠는데요. 여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거 완전 폐류지, 폐류. 그렇지. 내가 막 엄마 때릴 거야? 그러니까 맞으셔야 돼. 당신은 미기가 왔어. 당신은 무슨 행동을 당하셔야 되겠는데요? 무과다는 못 만드실 상이시네요. 자, 그러면 I, my, me가 있어. 그렇지. 그러면 이제 얘를 어디다 적용해 볼까? 얘한테 적용해 볼까? 내가 뭐가 될 상인가? 아, 누가 다 만드실 상이십니다. 였어. 그치? 왜냐하면 얘 뜻이 우리는, 우리가 라는 뜻이니까 누가 다 만드실 상입니다. 그러면 얘 우리를, 우리에게 하면 어떤 행동을 당하겠네. 네. 무슨 격이란 말이야? 목자. 위가 목적격이 되면 뭐지? 위가 목적격이 되면 마인. 아, 마이 같은 소리 하고 있는 유 어스 어스 유스라고. 지금 내가 숙제 낸거 하나도 안 했어. 그치? 웃음이 나오지? 아니요. 어? 동네 양아치 될 거야? 아니요. 최소한 중조로 해야 될거 아니야, 똥개야. 네. 어? 어디 가서 나중에 20살 했는데 이게 뭔지 모르고 있어. 와우, 대박. 만약에 그녀가 우리를 좋아한다 그러면 이렇게 한단 말이야. 누가 likes us. 해야지. 이 자리에 있단 거 너무 안 된다고. 아. 우리를이지. 우리를. 누가 다 그녀가 좋아하는데 그 좋아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은 앵무고 이 행동을 받는 사람이 누구라고 우리라는 뜻으로 이 자리에 있다고 쓰면 안 된다고. 꼬라지가 행동을 받을 수 있는 꼬라지로 변신이 돼야 된단 말이야. 이게 있으면 마이하고 똑같은 뜻의 우리들의가 있고. 이건 뭔데? 저러고 있습니다. 뭘뭐 그냥 뭐 내가 다 그냥 다뭐 텔레토비 보러 왔냐? TV 영화 보러 왔어 오늘 여기? 유튜브 보고 뭐 그냥 아 재밌네 웃기네 쇼츠 보고 이러려고 왔어? 난네 머릿속에 있는 거 끄집어 내라고 너 보고 오라고 한 거야. 개코나 뭐 어제 왔어야 됐는데 어제 했어야 될거 오늘로 미뤄갖고 하는데 이러고 있습니다. 참 답답한 노릇이죠. 얘는 뒤에 뭐가 온다? 것이 온다고요. 그 물건, 어떤 물건, 그놈의 이름씨를 자꾸 것이라고 이제 앞으로 설명할 거야. 그것이 누구의 것인지 물어봤더니 우리들의 것이면 our books. Our 자, 소유격의 특징은 뒤에 뭐가 와야 된다고? 명사가 와야 된다. 이름씨 와야 된다고. 그래서 we, us, our, we, our, us가 있대. We us our. 자, 1인칭 단복수 정리했어. 그럼 몇 인칭 복 정리할 거야 이번에? 1인칭, 2인칭. 2인칭 단복수 정리해볼까?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만들 때 유지. 얘 뜻이 너는 네가야. 됐습니까? 얘가 관상집에 갔어. 제가 뭐가 될 상인가요? 라고 물어봤어. 뭐라고 대답할래? 주격.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 당신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주격이랑 목적. 그래, 얘가 무슨 뜻도 있고, 너는 네가 또는 뭐 너희들은, 너희들이, 얘는 다 주격이야. 근데 얘가 무슨 뜻도 있어. 너를, 네. 너희들을 이란 뜻도 있어. 당신은 주어도 하실 수 있고 목적어도 하실 수가 있네요. 그녀가 날 좋아, 아니 네가 날 좋아하면 you like me. me인데 내가 널 좋아하면 I like like you. you라고. 얘 둘이 똑같이 생겼지만 얘는 주격이라고, 주격, 얘는 목적. 격이라고. 됐습니까? 네. 그러니까 you도 마찬가지. 얘참 생각할 게 많다. 이거 너일 수도 있고 너희들일 수도 있는데 이게 주어일 수도 있고. 웃는 이가를 붙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을을 에게를 붙일 수도 있으니까. 근데 영어에서 이게 주격 주어인지 목적어인지 찾기는 쉬워.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단 말이야. 내가 그래서 맨날 니들한테 찾으라고 시키는 게 뭐야? 누가 다좀 찾으라고. 누가 다를 찾으라고.
그러니까 자 그러면 2인칭은 순식간에 정리해서 아 하나 남았네. 너의가 남았네. 너의 또는 너희들의 뭐든데. 너의 책. your Your book. You are. 됐습니까? 자, 그러면 2인칭은 뭐 you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빨리 끝났어. 그럼 3인칭은 시간 좀 걸리겠지. 일단 3인칭 단수 정리해야 될거몇 가지 있고? it he she 세 가지 있고. 그럼 복수는 하나밖에 없네, 다행히. they 이부터 정리해보자. her 그가 나를 좋아하면 남자부터. 그가 나를 좋아 아 그가 너를 좋아하면 he likes you 하겠지. 그래서 얘는 뭐가 될 상이다? 주어가 될 상이다. 주경 나 근데 네가 그를 좋아하면 you like like 다음 시간에 다시 일할 건데 다음 시간에 일 꾸라지면 그때는 진짜 며칠 뭐 한날 하려고 인칭 대명사 가지고 아니요 어? 난들 한 시간 만에 끝낼 거예요. 힘이라고요. 아 그럼 얘 뜻이 뭐고 그래 아이 그래 그를 또는 그에게 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어쨌든 네가 좋아하는데 그 좋아하는 행동을 하는 거야 받는 거야 받는 거죠. 그래서 얘를 보고 무슨 격이라고 한다고 없죠. You like him 이렇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정리해야 될건 무슨 뜻을 가지네요 그의 그 의가 뭐든데 his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얘는 좀 이따가 정리할 거에서 얘가 관상 바로 보러 갔더니 어 너는 이것도 될수 있고 저것도 될수 있어 라고 얘기할 거야 혹시 이거 모르나요? 이건 무슨 뜻이던데 나의 어? I 그럼 얘는 무슨 뜻이야? 그 우리들의 얘가 나야 아 우리들의야? 어, 그럼 얘는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네? 우리들의 얘는 왠지 아는데 아우 I 그아 이치 응? 얘는 나의 그래서 얘는 그냥 소유격이라고 할 거고 얘는 좀 이따가 뭐라 그러냐 얘는 뭐 소유격 대명사라고 할 거야 참 명사란 말이 어려우면 내가 명사 얘기하면 뭐 한다 이름 치라 했고 것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my book 이게 뜻이 나의 책인데 my book을 또 얘기할 일이 생겼어 그럼 귀찮으니까 뭐라고 해버린다고 그냥 마인이라고 하면 된다고. It's mine. 소유격 뒤에 뭐가 온다 했어? 것이 온다 했지? 얘가 나의 것이라네. 그러니까 마이북 또쓸 일이 있으면 얘를 쓰면 된다고. 됐습니까? 자, 그럼 힌 한번 정리해봤어요. 그럼 이제 누구 정리할 차례다? She. 쉬 정리할 차례네요. 그녀가 그를 좋아하면 she likes Like him. him이 되지. 근데 그가 그녀를 좋아하면 He he likes like her. her. 됐습니까? Her. 오케이. 그래서 얘는 주격이고 얘는 목적격이라고. 목적격. 그다음에 남아 있는 건 그녀의 의가 남았네. 그녀의 의가 뭐야? She's 그런 있습니다. her. her. 일단 아 이거 아니네. 어 이거 왜 아직 안 열렸어? 인칭 대명사 이한달 동안 하려고 그래. 어떡할까? 민준아. 너 후배로서. 어? 갈굽까? 이 꼴통 새끼들이 어? 후배라고 데리고 다니면 좀 쪽팔릴 것 같아. 빨리 꼴통을 벗어나게 만들어줘야지. 예, 안녕하세요. 자, 그래서 얘는 그녀의란 뜻도 있으니까 얘가 관상 보러 가면 당신은 목적격이 될 상이기도 하고 뒤에 이런 것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 그녀의란 뜻도 있습니다. 이러겠지?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정리할 건 얘네. 그것은 좋다. It is good. 무슨 격? 주격. 주격이라고. 나는 그것을 좋아한다. 나의 뭐 대단한 거 하는 것 같다. it 얘가 점 보러 갔어. 관상 보러 갔어. 제가 뭐가 될 상입니까? 물어봤더니 주격이라고
직격이나 목적격 둘 다 될 수 있다. 자, 그럼 남아 있는 건 뭐가 남았다? 그것의가 남았어. 얘 누구야? It. It인데. 자, 여기서 이제 애들이 막 헷갈려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임스 사람 이름인데 제임스 말고 제인하죠. 제인 여자 이름 제인인데 제인의 하고 싶으면 James 이렇게 합니다. 네. 이게 apostrophe s라고 이걸 하면 사람 어떤 이름을 가진 사람의란 뜻이야. 네. 이렇다 보니까 그것의를 이렇게 해야 된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생겨났어. 절대로 안 돼. 네. 이거는 점이 없어야지 그것의라는 소유격이고요. 이것도 존재하는데 얘는 뭐의 줄임말이다. It is. 됐습니까? 제발 점이 있고 없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완전 다른 게 돼버려. 이거 누가 다 만들어버렸어요. 이게 주격 플러스 비동사야. 이거 점이 있고 없고에 따라 다르다고.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할 녀석은 이제 3인칭 단수는 다 정리했네. 딱 하나 남았다. 뭐? 데이. 만약에 그들이 그녀를 좋아한다면 데이 like 뭐 그들이 뭐야? 그들이 그녀를 좋아한다고. her 그러면 그녀가 그들을 좋아한다면 she likes them. 그래서 내가 뭐가 될 상이다? 주격. 요거 만드실 상이십니다. 얘는 뭐가 될 상이다? 목적어가 될 상이다. 그럼 이제 남아 있는 건 그들의 뭐든데 어 There. 발음 똑같다고 제발 거기에 거기로 또는 어디에 뭐가 있다 할 때 there is 할 때 이거고요. 이 there는 그들의 책들 이렇게 쓴다고. 어 잠깐만. 알겠습니까? 네. 다음 시간까지 이제 2초 오세요. 네. 알겠습니까?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